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들입니다. 이 날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넘쳐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또 높여드리며 잠깐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우리 조건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삶은 이미 이 세상과 이 싸움에서 이긴 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섬김의 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좁은 길, 그 낮은 길을 정말 각자의 십자가 지고 힘들지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그 귀한 민수기 말씀을 저희 백정성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날씨가 무덥기도 하고 또 폭우도 내리고 합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 저희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계절에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시는 백정성 목사님과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저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소개합니다.
안 죽은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옥중에서 집필하셨던 책인데요. 일제가 약속을 어기고 일찍 사형을 선고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하신 책입니다. 독도 도서관 친구들이 편찬했고 2019년에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안중근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었고 유학자인 할아버지에게서 한학과 역사를 배웠고 말타기, 활쏘기, 사격술 이런 무술에도 많은 이제 소질을 보이셨다. 동학혁명을 빙자한 소요들이 일어나자 부친을 따라 출전해서 공을 세웠다. 그다음에 17살 때 프랑스 선교사에게 영세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했고 또 프랑스어도 배우고 서구의 신식 학문에 놓았다. 1905년 27세에 을사보호대학이 책임되자 중국으로 가서 사모학교, 도니학교 등을 세웠다. 1907년 29세에 북간도를 거쳐서 러시아 연해주로 가서 의병대를 참가하셨고 대한의군을 조직하고 참모중장직을 맡아서 무장항일투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보면 31세 동지 11명과 쓴 단지동맹 손가락을 자르면서 이제 결의를 독립이라는 결의를 했다. 그래서 침략이 오는 이등 방문의 만주 시찰 소식을 듣고 우덕순과 같이 저격을 계획해서 그해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이 선고되고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숨고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간단한 악력이죠.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의 정의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안중근이 1910년 3월 옥중에서 쓴 동양 평화 실현을 위한 미연석의 논책이다. 그래서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에 일제의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서 동양 평화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저도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이 그냥 한 일개 조선 총독이고 정치인으로 생각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등 방문이 일본의 총리, 우리말로 대통령도 여러 번을 했고, 뭐 국회의장 격인 그런 추미애 의장도 했고, 조선 총독도 여러 번 했고, 또뭐 영국 유학도 가고, 아주 그 일본에서는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물을 이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사살했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폄하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총소는 테러리스트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안중근 의사는 한학과 서구 신학문을 다 공부하시고 이건 동양 평화의 어떤 입각에서 동양의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그 앞잡이를 처단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자, 구성 및 형식을 보니까 서론 있고 전감 있고 현상, 복선, 문답 이렇게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 이 논책 완성에는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소권을 청구해서 그 기간에 집필을 마치려고 했어요. 이러한 일제 고등법원장이 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수개월이라도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래서 안중근은 권소권 청구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일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중근이 일서 이 전감을 쓴 직후에 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이 책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참 일제는 마지막까지도 안중근 사에게 악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니까 집필된 부분의 내용으로 볼때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파악될 수 있다. 안중근에 의하면 그의 시대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시대다. 동서로 나눠진 세계에서 각국이 서로 경쟁하고 약육강식을 정당화하면서 침략을 일삼는 것은 서양이 만들어낸 생활 방식이다. 동양은 서양의 침략을 받기
학문과 덕치를 중시하고 자기 나름은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서양을 침략할 사상은 없었다.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명분으로서 동양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 독립을 공고히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당시는 서세 동점 시대였으므로 이것은 대두되던 것이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 일본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청국, 양국 국민이 일본의 선전 명분을 믿고 일본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러일 전쟁은 한국과 청국을 전쟁 마당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요인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청 양국 국민은 옛 원한을 접어두고 일본군에게 운수, 도로, 철도, 건설, 정탐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 선전 포문에서 동양 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를 약속했으므로 그 대의가 정천백일화에 같이 밝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바로 동양 평화 유지와 한국 독립 공고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한국의 국권을 빼앗아서 한국 국민과 원수가 되었다. 이에 한국 국민들은 일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의병을 일으켜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미 수많은 의병과 수백의 의병장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국권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결사적으로 일본과 싸웠다. 청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다음에는 만주와 중국 한나라를 차례로 침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계와 대책 수립에 부심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박탈하고 만주와 청국의 야욕을 가졌기 때문에 동양 평화가 깨지게 된 것이다. 이제 동양 평화를 실현하고 일본이 자전하는 길은 우선 한국의 국권을 되돌려주고 만주와 청국에 대한 침략 야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게 정말 이 얀중구리사 동양 평화론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주장하는 내용이죠. 일본은 그야말로 동양 평화를 내세웠지만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그 호주전 명맥도 다 치워버리고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식민지화하는데 서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양 평화론의 이제 한문판인데요. 대저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망한다는 것은 만고에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이치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눠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실용기계 연구의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발명인 전기포, 이 기관총을 말하죠. 비행선, 침수장, 이 잠수함 등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로 몰아넣어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나 사당의 신에게 제사할 때는 짐승 뭐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거죠. 저는 버려 피가 냇물 이루고 고기가 질편이 널려짐이 날마다 그치지 않는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이거늘 밝은 세계의 무슨 광경이란 말인가? 말과 생각이 예비치면 뼈가 시리고 마음이 서늘해진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예로부터 동양 민족은 다만 문학에만 힘쓰고 제 나라만 조심해 지켰을 뿐이지 도무지 한치의 유럽 땅도 침입해 뺏지 않았다는 오대주 위의 사람이나 짐승, 초목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까이 수백 년 이래로 도덕을 까맣게 잊고 날라온 무력을 일삼으며 경쟁하는 마음을 양성해서 조금도 거리끼는 기색이 없다. 그중 러시아가 더욱 심하다. 그 폭행과 잔인과 한 해악이 서구나 동아의 어느 곳이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동양 평화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런 후에 독립한 한국, 청국, 일본, 동양 3국이 일심 협력해서 서양 세력의 침략을 방어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 침략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으로 이 동양 평화론 책에 대한 의학 평가를 보면 이런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그의 국권 회복 운동 전략인 독립 전쟁 전략 배후 근저에 있던 동양과 세계 평화론 사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이 앞부분만 저술되고 뒷부분은 마무리치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위대한 포부를 가진 장군이었고 또 이등 박문이라고는
그 당시에 일본의 동양 침략의 앞잡이었던 에이든 방문을 저격하고 사살하고 순교하신, 순국하신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그 전독서기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세오경 10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에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은 민수기 15장 41절 한 절을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I'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I'm the Lord your God.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민수기를 보면 구세대의 실패와 신세대의 성취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신과 불순종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수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인 구세대 실패, 1장부터 25장까지, 그 2세대인 신세대 성취 준비, 20장에서 36장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시내 산을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인을 개수하니까 약 60만 명이다. 근데 이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신세대를 일으키셨어요. 첫 세대를 계수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을 계수하니까 역시 60만 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신세대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약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방황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민수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불순종하는 기간은 내 인생의 시간만 낭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인간의 불순종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빗나가게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시간을 잠시 연기시킬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실패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중간에 전환기가 15장에서 20장까지가 이제 전환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자, 16장을 보니까 그 연병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이제 반역, 고라의 반역. 자,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서 다른 이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거만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의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며 또 자신들의 재산의 직분에 대하여 월권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고라는 누구냐? 스스로 임명한 거짓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직 내에는 두 종류의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요. 사람이 임명한 지도자와 자기 자신이 임명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 첫째 거짓 지도자의
경우라면 고라는 두 번째 지도자다. 발람은 모압왕 발락이 이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라고 했던 그 점쟁이였고, 이 고라는 자기가 자칭 지도자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던 것이죠. 고라는 첫째, 다른 사람들 하여금 그 리더십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초청했다. 민수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를 모아가지고 대항하는 거죠. 둘째, 이 공개적으로 현존하는 지도자를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라고 이제 대항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셋째 보니까 리더가 하는 일에 죄책감을 갖도록 했다. 민수기 16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제 죄책감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넷째, 리더에게 주어진 일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더 많은 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의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거 이제 모세가 고라한테 얘기하는 거죠. 감히 너희들의 일을 줬지만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까지 도전하냐 말이죠. 다섯째, 계속 투덜거리고 불평함으로 공동체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초성했다. 16장 11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래서 무리가 모여서 불평 불만하고 투덜대는 거야. 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리더는 자신보다 상위 리더가 가진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는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안을 준비하여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직 내에서 상위 리더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은 기존의 리더를 무시하는 행위며 편가르기를 조성해서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리더십에서 리더십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팔로우십도 알아야 된다. 이 서양에서는 리더십 가르치고 항상 팔로우십을 가르쳐. 그래서 내가 리더이지만 나는 또 그 위에 리더의 팔로우잖아요. 근데 고라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증거를 삼으셨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또한 죽음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기독교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자, 2절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4절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기 앞에 두라.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해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은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 아론이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고라가 도전하는 것을 아론의 쌍란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 일당들은 다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20장을 보니까 모세가 이 혈기를 참지 못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피신해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수업을 이제 받았어요. 그때 그는 동족을 살해한 애굽관을 죽인 혈기를 다스리는 수업도 함께 받았죠. 그러나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로 이 잘 다스려 왔는데 여기서 그만 혈기가 살아났어요. 그게 한 번의 혈기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위를 두 번이나 침으로써 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이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메고 물을 내라고 하시면서 위기를 벗어날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양 허세를 부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도 하는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는 행동을 취했어요. 지도자 모세가 진실을 버리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모세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문제를 멋있게 해결해낸 뛰어난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나이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는 실패한 지도자였어요. 왜? 왜입니까? 진실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느보선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아야 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성공에 열목강하지만 하나님 성공보다는 우리가 진실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성공이냐 실패냐는 둘째라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인 어떻게 성공했느냐는 묻지 않아요. 오직 성공하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리더는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에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었더니 그것이 더 나은 길이었다고 세상에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민수기 22장, 23, 24장에 보니까 그 요단 동쪽 모압 땅을 정복하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이 나와요. 이제 발람은 이방인의 점쟁이로서 이 모압왕인 발락의 부름을 받고 모압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천사가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벽을 막 스치면서 가니까 발람이 자기 막 발이 벽에 막 타고 막 스치고 아프니까 막 나귀를 당나귀를 막 휘체로 때리는 거야. 그때 이제 당나귀는 내가 언제 주인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발람이 당나귀를 나무랬지만 이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스라엘 축복하고 장래를 예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물론 하나님의 예언이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빌린 것이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발람의 여행을 가리켜서 불의의 싹을 쫓아간 어그러진 길로 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1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캄캄한 어둠, 곧 파멸의 길만이 예비됐을 뿐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7절에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발람의 교훈을 보면서 지금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지나고 우리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발람 같은 재주는 있지만 그 매수되어서 옳지 않은 일에 동원된 인물은 누가 있을까? 제가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던 사살했던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던 이등 방문이라는 인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등 방문이 이토고 히로부미죠. 조선 총독으로서의 그냥 정치가 정도 수준은 알았는데 이 발람이 그 예언을 하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이등 방문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는 이 무사 출신이었지만 정치가 헌법학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거치고 그가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을 네 번이나 했어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 수상을 네 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또 조선 초대 3대 8대 10대 이 추미련이라는 게 뭐 국회의회 같은 뭐 그런 것도 의장도 하고 조선 총독도 여러 번 하고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또 그가 영국 런던 대학교 이 유니버시티 칼리지 유학도 하고 또 화학을 전공했어요. 미국 예일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1900년대 전후를 통해서 이런 아주 나름대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제 일본의 개국론, 북강병론 이런 걸 전개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이제 침략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안중근 의사에 의해서 하얼빈에서 총리를 맞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발람이 그 자기 가진 그 예언을 그 모압왕 발락에 매수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사용된 것처럼 그는 이 이등 방문은 이 또 히로부미는 자기 그 가진 그 능력을 일본 제국주의 이 아시아 침략 거기다 미국까지 침략하는 데 앞장을 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것만 봐도 그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조선 통감에 취임을 해가서 이제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앞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을사오적 이완용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압박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조선을 자기 식민지하고 먹이로 삼는데 앞장을 섰다는 거야. 그러나 그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죠.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제 조선의 이 세 사람이 가서 한국의 조선의 독립을 이제 알리니까 해그 밀사 사건이 생기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종을 압박하고 이제 고종의 권한을 뺏고 말이죠. 그 다음에 순종에게 양해를 하게 하고 아주 그런 결국은 이 조선을 차례차례 먹어가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단순히 그가 조선만이 목표였나?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동양 평화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이 아시아 전체를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화 삼는 것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은 동양을 평화롭게 이제 하나가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러일전쟁을 이기고 또 청일전쟁을 이기고 조선을 식민지화 삼고 나중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미국 진주만을 이제 공습하면서 이제 자기의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등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일개 테러리스트가 그냥 하나의 정치가를 사살한 게 아니라 이 더 큰 동양의 폐해가 될 이런 문제되는 인물을 역사 앞에서 처단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자, 또 우리가 이제 광야를 또 다시 보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가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노뱀 사건과 이 북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불평 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자기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매일 똑같은 만나와 메추라기 음식이 식상하다고 불평을 하고 처음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줬어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또 메추라기 고기를 줬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거밖에 또 다른 거 없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백성의 불평을 불뱀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불뱀 길이가 10cm쯤 되는 뱀으로서 물리면 수십 초 안에 죽는 거예요. 그 대단히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뱀을 없애주지 않으시고 불뱀은 그대로 두고 저 노뱀을 만들어서 달게 한 후에 그것을 쳐다보면 구원받게 하셨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모세를 바라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 자기를 물었던 뱀을 쫓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매달은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돼서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구원의 범위는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효과는 즉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불뱀을 물릴까 염려하는 자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 표시에 노뱀이 있는 거예요. 서양의 병원들을 보면 이 앰뷸런스 차량 앞에 보면 앰뷸런스라는 단어가 거꾸로 써 있죠. 글자가. 그 왜 저렇게 반대로 써놨을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 앞에 가는 승용차가 이 후사경으로 뒤로 보면 이게 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앰뷸런스가 제대로 후사경에 제대로 보인다는 거야. 그걸 위해서 거꾸로 해놨다는 거야. 앞뒤 앰뷸런스가 오는구나. 근데 거기 글자가 거꾸로 보이면 이게 뭐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백미러라고 하죠. 리어미러. 거기에 이제 제대로 보이게 그렇게 했다는 거야. 빨리 인식하게 해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앰뷸런스에는 말이죠. 여섯 방의 파란색 별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하는 여섯 단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detection, reporting, response, on-scene care, 그 다음에 care to transit, and transport to definitive car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응급처치 여섯 단계를 표시하는 게 여섯 단계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면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은 민수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이 성서 내용과 의술의 신 아스클라비우스의 지팡이와 연결됐다. 그 지팡이에다가 노뱀을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금 다른 모양으로 지팡이를 뱀이 휘감고 있고 위에 날개 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령신 헤르메스의 지팡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이제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뭐, 응급처치와 빨리 이제 환자를 이송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병원은 말이죠. 레드크로스잖아요. 레드크로스. 적십자잖아요. 그 병원 마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처럼 보이는데, 그 원래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이게 위아래가 길죠? 그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래 중세의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병든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했다는 거야. 전쟁 시에는 파견돼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면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19세기까지 병원은 교회나 수도원, 수녀원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병원 마크가 십자가 된 것이다. 아무래도 십자가는 사랑의 아픔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원 본인의 이 역할에 잘 맞게 된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요? 예전에는 또 이런 이발사가 외과를 겸했다. 그래서 이 빨강색은 동맥이고 파란색은 정맥이고 하얀색은 붕대다 말이죠. 그래서 이발소에 가면은 빨강, 파랑, 하양 이게 색깔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발사가 이런 외과 째고 수술하는 것도 했다기 때문에 지금 이발사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그 빨강, 파랑, 하양의 유래가 코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이발소와 병원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면서 그러니까 이발소가 삼색기둥을 가지고 가고 병원은 어떻게 십자가를 가게 됐다. 자,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불뱀이 나서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리를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만들라고 했는데 그것을 먼저 다 살았다. 그게 구약의 치유의 사건이다. 그래서 이 서구의 병원에서는 장대에 달린 뱀 표시가 된 것이고 그 엠블렛에 있는 그 뱀 마크는 이 커드셔스라 또는 캐리캐리온이라고 불린다. 이게 모세의 노뱀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 모압 땅을 정복할 때에 그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는 아주 행동하는 야성적인 리더다. 자, 부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댐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보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각각 바알보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자, 이 비나스라는 인물은 말이죠. 그 할아버지는 아론이었고 아버지는 엘라살이었어요. 이름의 뜻이 흑인인 것을 보아서 그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비나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나스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족장 시므리와 미디안 방백의 딸 고습의 범행을 보고서 의분을 품고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비나스의 이러한 행동에 만족해 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나스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죠. 리더는 의분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의분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죄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제사에 가서
청함을 받고 가서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행위를 따르고 할 때 그것을 다 처단하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이 그런 과정 속에서 여인을 데리고 해막으로 들어오니까 비나스는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어서 창으로 두 남녀를 한 번에 다 꿰뚫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의분은 뭐냐? 개인적인 반응을 넘어선다. 리더는 공동의 제 진실이 파괴되는 것 볼 때 불을 내쫓아내야 된다. 비나스는 의로운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레인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을 때 비나스는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주관하여 승리를 이끌었어요. 하나는 비나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륜한 도덕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비나스는 행동하는 야성적 리더십을 소유했다.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리더십의 야성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막의 길을 내고 바다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비나스는 모세의 지시에 따라 1만 2천 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정가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과 그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이 예언의 재능이 있지만 모압왕 발락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조했던 그 발람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등 방문, 이 또 히로부민의 인물을 생각했는데 오늘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한 그 비느하스를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안 죽은 회사를 생각해 봤어요. 앞서 이등 방문이 일개 정치인이 아니라 그 대단한 인물이었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앞장서는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가 안 죽은 의사는 그냥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던 독립지사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비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봐서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 안중근 의사는 이제 유학도 배우고 또 천주교의 영세도 받고 서양의 학문도 공부하고 그러나죠. 또 자기 가산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학교도 세우고 그런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 이런 결사들을 조직해서 하얼빈역 근처에서 이또 부분을 암살할 계획을 미리 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어떤 건물급 정치인이 어디에 행차할 때 얼마 사무만 통제가 있어요. 일본 군국주의 시대. 근데 그걸 뚫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를 저격했다는, 정확하게 심장을 뚫어서 그를 저격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비니어스가 창으로 그 음행하는 남녀를 한 창 하나로 남녀를 다 꿰뚫어 죽인 것처럼 정말 그 무단한 훈련과 준비와 담대함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이제 천주교도 있고 프랑스어도 배우고 영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는 동서양의 학문을 다 두루 공부하고 이제 드디어 자기의 한 몸을 희생해서 우리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그가 이제 이또 이분이 저격에 나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09년 10월 26일 이또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의 재무장관 블라드미르 코코프와 회담하기 위해서 하얼빈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암살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도 몇 번 이제 일정이 이제 바뀌고 해서 이제 실패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러시아 이
중국 하얼빈역에서 드디어 이제 입도우림과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 재무대신 블라디미르 코코프초프와 열차 안에서 회담을 가진 후 9시 30분 경에 이제 러시아 군대의 사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내렸어요. 안중근은 사회를 마치고 열차로 돌아가던 이토 히로부미를 브라우닝제 반자동 권총 M1900으로 저격을 했어요. 그 7발의 저격 총알 중에서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옆에 있던 수상 비서관, 일본 총영사, 또 남만주 철도 이사 이런 사람들이 총격했어요. 4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머지 3발까지도 주위에 있는 그런 인물들에게 다 7발을 다 쏘고 그 다음에 총격 후에 가슴에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어 올리면서 에스페란토로 이제 꼬리아 우라 우라라는 건 뭐야 만세라는 거지 하고 세 번 외쳤어요. 이게 뭐예요? 대한독립 만세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따 후변에는 저격당한 후에서 열차로 옮겨져서 이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중근 체포가 됐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하게 되는데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15가지 이유를 이렇게 남겼어요. 첫 번째, 명성황후를 시한 죄. 두 번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구로 만든 죄. 세 번째, 1907년 정미 칠적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네 번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 번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 번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 번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 번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 번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1은행 은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 번째, 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 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 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 번째, 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열다섯 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이런 것이다. 이 안중근의 체포와 수감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국내에서 이 변호 모금 운동이 일어났고 이 안병창과 러시안 콘스탄틴 미하일로프, 영국의 다글라스 등이 무료 변호를 자원했으나 일제는 일본인 이제 간선 변호 사람이었다. 수감 중에서 그는 동양 평화론을 저술하 했으나 끝내 완성시키지 못했다. 그것도 일본의 속임수로. 시간을 충분히 죽였다고 했으면서도 안중근 의사가 그 책을 다섯 장으로 쓰려고 시간을 맞춰놨더니 빨리 안중근 의사를 암살시키면서 그 책까지 못 쓰게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인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함 또 발람 같은 내수당에서 자기의 재능을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나귀에 의해서 그 거부당하는 그런 인물도 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하는 그런 모습을 참지 못하고 이제 그들을 한 번에 죽여버렸던 그런 비네스 같은 인물 이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중근 의사처럼 자기 한 몸을 던져서 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들을 보며 오늘 우리는 불평불만하는 그런 사람 편에 서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향해서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나서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 광야에 살면서 불평, 불만하고 좌절과 낙심을 할 때에 또 자기 재능을 매수당해서 그런 악한 데 생하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의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창을 들었던 비나스같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자기 한몸을 던져서 이도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장렬하게 옥중에서 순국한 안중은 의사와 같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여름이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도 아침저녁으로 좀 선선해졌고요. 또 이제 습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는 대학은 이제 1, 2주만 있으면 개강을 하게 되고 군대는 이제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찬양도 못하고 그냥 설교만 했는데 다시 찬양팀을 조직해서 스스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을에 캠퍼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캠퍼스 선교회 활동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는데 학교나 군대나 이런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좋은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저도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 예배역 군종병들 또 우리 기독학생 연합 회장들 함께 엘리마우스에서 MT도 하고 재충전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힐링도 하고 캠파이어도 하고 또 해수욕장도 가고 이렇게 보냈는데 또 가을에는 또 우리 동역자들을 모셔서 새로운 힐링과 또 새로운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신 헌금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생활 동안에 불평불만하는 그런 구세대 백성들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형은 의분을 악한 것을 보고 의분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기를 다짐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교사님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